진짜 저를 보고 한번 저기 표정을 좀 네. 얘기를 이렇게 자연스럽게 하면 또 모두 축하를 받아도 될 일이고요. 네. 네. 처음에 저 야구 시작하자마자 세계 신기록도 나왔었고요. 네. 이번에 정말 기록이 너무 높았어요. 네. 그리고 여태까지 올림픽 중에 대진도 너무 잘 받았고요. 안타깝게 이민호 선수가 네, 8강 못 진출을 못해서 사실 조마조마하게 됐거든요. 아, 세계 신기록 대단하세요. 네, 네. 뭐 어떻게 원래 저희가 양궁이 목표가 4개 전부다. 항상 올림픽 항상. 때 나갈 때마다 네. 4개는 무조건 목표였던 것 같아요. 네. 네. 이번에는 대신 3개와 하나. 네, 그래도 네. 아주 성적이 좋은. 그렇죠. 네. 네. 항상 또 뭐 저기 치고 올라올 수 있는 여지는 또. 그렇죠. 경기 또 세트제로 또 바뀌어가지고 네. 이제 사실 개인전은 그다지 그렇게 조금 기대는 했지만 얼마든지 변수가 있고 예상하지 못한 선수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사실은 아마 지도자들도 그렇고 양궁 관계자들도 그렇고 조금 걱정은 많이 했었어요. 제 생각, 제 느낌에는 아마 다음 브라질 올림픽 때도 단체전도 아마 세트제로 바뀌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. 어쨌든 모든 세계 양궁인이 우리 한국을 참 부러워하고 시샘하는 거 맞아요. 하지만 우리 또 대한민국 양궁이 계속 정상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더 강해져야 되지만 그만큼 더 부드러워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래서 항상 기본을 잃지 않는 그런 대한민국 양궁이 된다면 아마 계속 세계 정상을 지켜나갈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. 알겠습니다. 기대했던 것만큼 또 좋은 성적으로 금메달을 3개를 땄습니다. 앞으로도 더 많은 부담으로 우리 선수들이 또 올림픽을 출전하고 나갈 텐데요. 저는 우리 대한민국 양궁이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해서 더 충실히 더 열심히 한다면 국민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금메달 소식을 계속해서 지켜나갈 것으로 생각합니다. 네, 그리고 우리 SBS 많이 시청해 주시고 또 많이 응원해 주신 국민 여러분 너무 감사하고요.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 양궁 많이 사랑해 주세요. 올림픽 채널 SBS. 네.